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참 자연스러운 일이고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도 노후도 포기하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난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자인병원 신용원 과장과 함께 난임 치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고통, 난임. 난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검사와 치료를 받는 기간은 무척 힘든 시간입니다. 난임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치료를 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난임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1년 이상 임신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불임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불임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난임에 해당되나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 연간 20만 명 정도가 난임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10년 전에 15만 명인데 비하면 네. 약 30%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네. 뭐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졌고 요즘에는 30대 중반, 중후반의 아이를 가지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보면 나이와 임신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되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 한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생식 능력이라든지 유산율이 증가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 점점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이 힘든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임산부의 나이가 많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고령 임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럼 고령 임신에 해당하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흔히 말하는 고령 임신의 교과서적인 기준은 35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고요. 네. 최근 결혼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으로 봤을 땐 35세지만 이제 사람에 따라 몸 상태나 뭐 신체 나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겠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난소 나이 측정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가 40세라고 할지라도 난소 나이는 25세인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럼 난임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인에 앞서서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리가 시작되면 난소에서 난포들 중 하나가 선택돼 우성 난포가 되고 예. 하루에 1, 2mm씩 자라나게 됩니다. 이 난포 안에는 미성숙 난자가 있어서 난포의 성장과 더불어 성숙하게 됩니다. 네. 이때 자궁 내막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임신이나 착상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점점 자라서 난포의 크기가 21mm 정도가 되면 배란이 되어 성숙된 난자가 나팔관 안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예. 만약 이때 부부관계를 하시게 되면 사정된 정자 중 하나가 자궁을 통과해서 나팔관을 지나 나팔관 팽대부 쪽에서 난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 난자와 만난 정자 중 한 마리만 수정에 성공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성공한 수정란은 자궁 안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됩니다. 수정을 하고 나서 하루에 그 다음날 2세포기, 그 다음날 4세포기, 그 다음날 8세포기, 그리고 그 다음날 상실배, 그 다음에 포배기를 거쳐서 네. 점점 자궁 안에 착상하게 됩니다. 예. 이 기간 약 5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할 때 수정란을 싸고 있는 투명대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 투명대의 막이 벗겨지는 과정을 저희가 부화라고 그러는데 이 부화의 과정을 거치면 자궁 내막에 착상하게 돼서 비로소 임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 이 1년의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예. 임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난임의 여러 원인 중 우선 난소에서 난자는 충분히 배출이 되지만 성숙한 난자로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임신이 안 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든지 또는
난서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많아서 정작 임신을 할 수 있는 난자가 없는 그런 난서 저하증 자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도 정자나 수정란이 다니는 길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그 길이 막힌다면 나팔관 폐색이 된다든지 또 유착 등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 그리고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착상과 임신 주기에 필요한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성근증,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그리고 자궁이 생길 때 잘못 생긴 자궁 기형 등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임신 과정에는 네. 여러 가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잘못돼도 이제 임신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원인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임신이 잘 안 되면 뭐 여성 탓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난임의 발생 빈도를 보면 원인 불명인 경우가 10%, 남성의 원인인 경우가 40%, 여성의 원인인 경우가 40%, 그리고 남녀 모두 같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10% 정도입니다. 예. 남성 난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 40%이지만 실제로는 50%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사실상 본인이 난임의 고위험군에 속하면서도 난임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난임 검사를 피하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남성의 원인은 정자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자의 수라든지 운동성, 정자의 모양 이런 경우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난임으로 방문한 부부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이런 정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유전적, 선천적 원인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술, 담배,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그리고 각종 성매개 질환으로 인해서 정액 상태가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액 검사는 정상이지만 부부관계를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도 난임의 원인이고요. 사실 여성에게서 원인은 훨씬 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면 여성이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예. 비율입니다. 요즘은 둘째 난임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째를 임신할 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둘째가 임신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첫째는 아무 문제 없이 나왔는데 그 둘째가 잘 안 생기거나 유산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런 경우를 둘째 난임, 다시 말해서 속발성 난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둘째를 계획할 때도 첫째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네. 병원에 방문하셔서 난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첫 출산 후에 나팔관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자궁에 이상 그리고 첫째와의 터울 조절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 나이가 고령 임신에 속해버린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정액 검사는 꼭 하셔야 되는데요. 어려움 없이 첫째를 낳았더라도 둘째가 안 생긴다면 남성의 정액에 이상이 있을 확률은 40% 이상입니다. 네. 그 임신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난임 검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난임 검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여성의 경우는 생리 2, 3일 경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같은 기초 검사를 하시고요. 네. 만약에 빈혈이 있다면 빈혈 교정을 하고 만약 성매개 질환에 걸려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거에 걸려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치료를 해서 다음 임신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네. 특히 호르몬이 난포라든지 배일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에 문제가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자궁 초음파라든지 자궁 조영술, 자궁 내시경 등이 있습니다. 나팔관 조영술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나팔관 조영술은 생리가 끝나고 배란이 되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하시는 시술입니다. 나팔관 조영술은 조영자가 나팔관에서 정체되지 않고 잘 흘러가는지 확인하면서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조영자가
들어차지 않는 부위를 살펴서 작은 근종이나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오른쪽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인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는 전혀 조영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초음파나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자궁 내막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 두 시술과는 달리 자궁 내시경은 직접 자궁 안으로 3에서 5mm 정도의 가느다란 자궁 내시경 기구를 집어넣고 자궁 내막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검사보다 훨씬 간단하고 검사 수도 적습니다. 정액 검사, 피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것을 해서 남성 난임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이 중 정액 검사는 난임을 진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 3일 정도 금역 기간 후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액을 받아주시면 저희가 현미경을 통해서 충분히 정액을 관찰하고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밀리리터당 2천만 마리 이상이 검출되고 이 중 50% 이상은 운동성을 갖습니다. 흔히 보는 저희 기형 정자의 모습인데요. 꼬리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네. 정자의 머리가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적은 머리 크기를 갖는 경우든 다양한 형태의 기형 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성분들이 성생활만 가능하면 뭐 정자도 건강할 거다, 임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네, 남성도 나이가 들수록 유산율이 증가하거나 염색체 이상에 의한 기형아 출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나이가 많다면 병원을 오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뭐 난임의 원인 그리고 검사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난임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난임 전문의를 찾는 것입니다. 예. 전문의와 상담 및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 교정 가능한 경우 해결함으로써 자연 임신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하지만 원인 및 환자의 나이 등 요건에 따라서는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 시술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교정하면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자궁 내막화 근종이 있어서 착상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용종이나 자궁 내 유착 등으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자궁 내시경으로 충분히 교정하고 임신이 성공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나팔관 폐색이라든지 난관 수정으로 인해서 정자나 수정란이 다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경우는 네. 복강경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교정할 수 없는 원인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때 인공수정을 시도해 보는 건가요? 인공수정은 기본적으로 정자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네. 또는 부부관계를 못해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고요. 예. 만약에 착상이라든지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는 시험관 시술, 그러니까 곧 체외수정 시술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인공수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사정으로 얻어진 정액을 운동성이 좋게 농축 선별한 뒤 저희가 특수한 튜브를 통해서 자궁관 내로 주입해 주는 시술인데요. 시술 후에 정자와 난자가 나팔관 안에서 스스로 수정과 착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네. 인공수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신이 가능한 분들이지만 정액 상태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농축 선별해서 넣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임신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로 시행하는 방법이고요. 예. 임신 성공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 부부의 자연 임신율과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인공수정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체외 수정 시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과거에는 저희가 시험관 시술이라고도 불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예. 현재는 체외 수정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고 저희가 그것을 밖에서 채취한 뒤에 몸 밖에서 수정을 하고 나서 잘 자란 수정란을 선별해서 네. 그거를 자궁 내로
다시 이식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난자 채취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선 약물을 사용하여 과배란시킨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에 채취 바늘을 부착하게 됩니다. 채취 바늘을 부착한 뒤 초음파를 보면서 난포액을 이렇게 흡인해냅니다. 이 흡인한 난포액에서 난자를 현미경 하에서 저희가 잘 선별해내게 되죠. 이 보이시는 게 흡인된 난자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나가 끝나게 되면 여러 개의 남아있는 난자들까지 모두 채취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흡인 채취된 난자를 저희가 정자를 받아서 원심분리한 다음에 채취된 난자 위에 뿌려줌으로 인해서 네. 저절로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게 하는 체수정 시술이 있고요. 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강제로 밖에서 정자 한 마리를 난자 한 개에 강제로 수정시키는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채취한 난자가 너무 적어서 너무 귀한 난자이기 때문에 꼭 임신을 시켜야 되겠다, 수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네.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체외 수정 시술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체외 수정 시술의 성공률은 30에서 40% 정도 보고되고 있고요. 여성의 나이가 40세 이상이 된다면 이 성공률은 10에서 20%로 떨어지고요. 네. 만약에 45세가 넘어가면 5% 이하입니다. 급격히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네요. 본인이 난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처치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체외 수정이 여성의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난자 채취 시에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과다 자극 증후군이 발생해서 배에 복수가 차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문제 없이 충분히 견뎌내실 수 있고요. 시술 후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복귀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부부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난임 치료의 비용인데요. 네. 실제로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시술을 받는지에 따라 또는 그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아니 나이에 따라서도 약값에 따라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2017년 10월부터 네. 난임 지원 사업을 벌리고 시술비의 30%만 지불하면 충분히 시술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뭐 시술 횟수랄지 나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2019년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의하면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 네. 체외수정 7회, 이 체외수정 중에 냉동 3회, 신선 4회가 포함이 되고요. 인공수정 3회 해서 도화 10회를 의료보험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나 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유산방지제라든지 착상유도제, 냉동 동결이나 보관에 필요한 검사를 1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연간 3일간의 난임휴가도 신설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연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난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난임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란 말을 하기 전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인 것이지 임신을 못하는 불임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원인을 빨리 찾고 만약에 그 원인이 치료 가능한 것이라면 교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임신의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를 기다리는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난임 치료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기 준비를 하면서 자녀들의 예방접종 챙긴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펼치면서 어린 자녀들의 백신 접종률은 높아진 반면 성인들의 법정 감염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들은 아무래도 예방접종에 수동적이죠. 아이들과 달리 성인의 경우 자신이 가진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이 매우 다양한데요. 자신의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챙긴다면 좋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